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생명활동이 벌어지는 숲. 숲은 늘 분주합니다. 생명을 키우고 가꾸며 보전하죠. 그러나 한쪽에선 무분별한 벌목이 벌어집니다. 아직 채 다 자라지 않아 목재로 쓰기 어려운 어린 나뭇가지. 모두 베어낸다 해서 모두백이라 부르는 작업입니다. 나무가 사라지는 숲. 보금자리를 잃은 동물들. 지금 우리 숲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때 울창했던 숲은 벌겋게 속살이 드러나고 쓰러진 나무들은 덤프트럭에 실립니다. 도착한 곳은 한 공장. 나무를 목재 펠릿으로 가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재 펠릿은 원목과 벌채 부산물로 만드는 땔감인데요. 정부와 업계는 이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라고 부르며 바이오매스 발전에 활용합니다. 우리나라 목재 펠릿 생산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데요.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목재 펠릿 생산 시설은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목재 펠릿을 활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 현재 우리나라에서 목재 펠릿을 사용하는 대형 발전소는 13곳으로 주로 석탄과 섞어서 태우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알려진 바이오매스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석탄 화력 발전과 비슷하거나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는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 때 석유나 석탄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데요. 게다가 문제는 탄소를 품고 있던 나무를 베어내고 태움으로써 잘 저장되어 있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새로운 나무를 심는다 해도 이미 배출된 만큼의 탄소를 다시 흡수하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바이오매스는 가짜 재생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나무를 베어서 공기 중으로 배출된 이 탄소, 이거를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이걸 다시 흡수를 하겠다는 건데, 이 새로운 나무를 지금 심어서 이 나무들이 자라서 저희가 기존에 배출했던 탄소들을 다시 흡수하고 이게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 이 나무가 자라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원인은 정책입니다. 정부는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심지어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도 많은 정책적 보조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자는 바이오매스 이용에 적극 나서며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산업은 그러니까 목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큰 나무를 생산을 해서 거기서 짜투리가 남은 것, 톱밥이라든가 가장자리 제재하고 남은 짜투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나무를 통째로 베서 그것으로 바이오매스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펠릿으로 만들다 보니까 대기오염 물질은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숲은 목재 활용도 못하고 바이오매스 효율도 굉장히 낮은 그런 아주 불균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매스 산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고요. 오히려 굉장히 축소시켜야 되고 나무가 클 수 있도록 한 50년 정도 최소한 나무가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정부의 숲을 이용한 탄소 중립 계획도 결국 아직 자라고 있는 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 잘 보호한 자연님이 새로 심은 인공님보다 무려 40배 많은 탄소를 저장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우리는 숲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엄격하게 보전해야 마땅한 숲은 있는 그대로 보호하고 훼손된 산림은 복원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숲이라는 자연의 선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숲은 강탈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공존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숲을 그저 탄소 통조림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발전소의 연료로 때울 그 땔감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야생의 숲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돌봄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웃을 돌보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은 미래의 안전과 풍요를 확보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손쉬운 방법입니다. 오랜 시간 제자리에서 묵묵히 생명을 키우고 지구를 지켜온 숲. 그러나 한쪽에선 가짜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를 위해 숲이 사라지고 나무가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